남부지방은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대구가 35도를 넘었는데요. 현재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냉방병에 유의하시고 실내 온도를 25에서 26도로 맞춰주시는 것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제12호 태풍 할롤라의 세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에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됨에 따라 풍랑 예비특보는 모두 발표 가능성이 적어졌습니다. 7월의 마지막인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구름대가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된 것인데요. 현재 일본 해상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나라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오늘 일시적으로 약화되면서 북한으로 북상하였다가 내일 다시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24도, 강릉 25도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강릉 32도, 청주 30도입니다. 남부지방도 흐린 가운데 아침에 전주와 광주, 부산 모두 24도고요. 낮 최고기온은 광주 30도, 대구 33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과 남해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